안녕하세요. 팔당에 위치한 천신궁 신녀입니다. 제가 좌절한 한번 경험이 있었는데요. 저희 집에 유방암 걸린 언니가 한 명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언니가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떤 힘든 가정에 저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이 언니를 한번 내가 살려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어떤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한번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니가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왜 나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당연히 나는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왜 이분이 안 될까 하고 한 번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태백산을 한번 갔었어요. 근데 태백산을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천지신명께서 하시는 얘기가 인명은 제천이다. 그 한마디를 계시를 줘서 이 죽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고 그 사람이 그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더 어렵고 구제중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빨리 이 태백산을 내려가라는 뜻인가 하고 그때부터 다시 내려와서 또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좋은 기운을 갖고 가시는 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제작길을 가고 있습니다. 저는 보통 어떻게 이제 그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점을 볼 때 이분들이 정말 간절해서 오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을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혜롭게 풀어드리고 또 그들이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이 천지신명이란 무엇인가 하고 또 깨닫고 가고 또 많은 삶을 살면서 어려운 것에 있을 때 어떤 분을 먼저 찾아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그들이 살면서 또 이 제작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중생을 하고 싶고 또한 그들이 아픈 것을 정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신녀로 살고 싶습니다.